손흥민의 무릎 테이핑을 보고 나는 화가 났다. 같은 프로 선수로서 어떻게 그런 정신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인지 경외감마저 느껴졌다. 그들이 보여준 불굴의 투지는 축구라는 스포츠를 한층 더 아름답게 만들었다. 한국과 경기 이후 무개념 기자를 참교육한 호주 베레탕 선수의 인터뷰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당시 호주가 보여준 페어플레이가 재조명되고 있는데요. 호주는 중동팀이랑은 다르게 이기고 있는 상황에서도 침대 축구를 하지 않고 정정당당하게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페어플레이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경기 후 어떠한 변명과 핑계도 대지 않고 패배를 인정하는 호주 선수들의 인터뷰는 존경스러웠죠. 호주는 비록 패했지만 스타 선수가 없어도 조직력과 팀의 조화로 한국팀을 벼랑 끝까지 몰고 갔고 박수를 받을 만한 저력을 보여줬습니다. 호주인들은 편견을 가지지 않고 솔직담백하고 직관적이었는데요. 특히 91년생의 호주 베테랑 선수 구시는 경기 후 호주가 이겼어야 마땅한 경기였다. 한국은 운이 좋았을 뿐이다라는 기자의 질문에 오히려 기자를 역관광시킨 일화가 큰 화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전 세계를 감동시켰다고 말해도 충분한 대한민국과 호주의 경기가 아직도 여운이 가시지 않은 가운데 지금 이 시간에도 해외 저명한 언론사들은 한국 대표팀을 주목하며 폭풍 기사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BBC를 시작으로 영국 AP통신과 AFP통신 그리고 로이터까지 한국 대표팀에 대해 상세히 보도했습니다. BBC는 손흥민이 한국을 아시안컵 4강으로 보냈다는 제목 아래 손흥민이 후반 종료 직전 페널티킥을 유도했고 연장전에서는 프리킥 골까지 넣었다는 보도를 시작으로 한국 내 여론까지 상세히 알고 있는지 이날 승리는 약 1년 전 부임했으나 한국 팬들에게는 인기가 없는 클린스만 감독이 압박감을 조금이라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영국 AP와 AFP도 제목에 손흥민을 올렸습니다. AP통신은 연장전 승리한 한국, 그들의 의지는 아시안컵 준결승 진출이라는 성과를 만들었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믿을 수 없는 경기를 펼친 한국 대표팀은 아시안컵 8강전에서 호주를 상대로 연장전 끝에 극적인 2대1 승리를 했다. 이번 승리로 한국은 1960년 이후 처음이자 세 번째 아시안컵 우승을 향한 희망을 이어갔다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AFP는 손흥민의 마술이 한국을 아시안컵 준결승에 올려놨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한국의 패색이 짙어진 후반 막판에 루이스 밀러의 반칙과 페널티킥을 얻어내고 연장 전반 14분 기적같은 프리킥까지 성공한 손흥민의 활약 덕에 한국이 승리할 수 있었다. 120분간 펼쳐진 반전 드라마였다고 평가했습니다. 로이터도 손흥민이 호주를 상대로 한 연장전 승리로 한국을 아시안컵 준결승으로 이끌었다며 한국이 빛을 갚았다. 호주와의 혈투에서 손흥민의 엄청난 프리킥 결승골에 힘입어 극적인 역전승을 하며 아시안컵 4강에 진출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통신은 한국이 2015년 아시안컵 결승전에서 호주에게 쓰라린 패배를 했다는 사실을 소개한 뒤 손흥민이 호주에 패한 아시안컵은 고통스러웠지만 복수라고는 할 수 없다. 축구의 일부이고 그 결과가 선수로서 성숙해지는 데 도움이 됐다고 인터뷰한 발언을 전했습니다.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한국 대표팀입니다. 오죽하면 한국이 멋진 투혼을 보이고 동아시아권 유일 국가로 4강에 진출하자 8강에서 탈락한 일본과 일찌감치 탈락에 고배를 들이킨 중국 축구팬들은 SNS상에서 한국을 응원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들은 동아시아를 대표해 특유의 투지와 집념으로 우승하길 기원한다. 아시아의 거성 손흥민이 우승컵을 들어올렸으면 좋겠다. 큰형님 손흥민을 비롯해 황희찬, 이강인, 김민재 등 월드클래스 선수들의 활약상이 기대된다. 한일전이 불발된 데 죄송함을 전하며 꼭 우승하기를 바란다 등의 댓글들이 속속 올라왔습니다. 일본과 중국 팬들마저 응원을 보내고 있는 것은 한국 선수들의 간절함을 두 눈으로 지켜봤기 때문인데요. 특히 이런 상황에서 한국 선수들과 몸을 섞으며 그 간절함을 온몸으로 체험한 호주 선수의 기자 참교육이 화제가 됐습니다. 베테랑 선수 구디는 경기 후 스테이지 인터뷰에서 한국이 역전승을 일궈냈지만 전반적으로 호주가 이겼어야 마땅한 경기였다. 한국이 운이 좋았다고 생각하는가? 라는 기자의 질문에 넣어야 할 기회를 놓치지 못한 게 패인이다. 하지만 한국의 승리가 운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들은 승리할 자격이 있었다. 손흥민의 찢어진 무릎 테이핑을 보고 같은 선수로서 어떻게 그런 정신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인지 경외감이 느껴졌다. 패배는 축구의 일부분이고 그들이 보여준 불굴의 투지는 축구라는 스포츠를 한층 더 아름답게 만들었다라고 말했습니다. 호주에서 반응이 얼마나 뜨거운지 호주 국가대표 출신 감독인 포스테코글루도 특별한 메시지를 보내며 진심으로 한국의 우승을 기원할 정도였는데요. 호주 출신의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나는 손흥민이 아시안컵 우승을 간절히 원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손흥민이 아시안컵에서 우승하는 것이 그의 조국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손흥민이 조국을 위해 해온 모든 것들을 생각하면 그와 조국이 꼭 우승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토트넘의 소식을 전하는 스포츠웹은 대한민국과 호주와의 경기가 끝난 이후 아시안컵이 시작되고 토트넘 팬들은 그들의 주장이 떠나는 것을 보고 슬퍼했다. 하지만 소니가 얼마나 우승에 대해 간절한지 알게 됐다. 분명히 우리 모두는 가능한 빨리 소니를 되찾고 싶다.
그렇지만 지금은 소니가 한국 대표팀에 남아서 우승 트로피를 받기를 바란다. 소니도 아시안컵에서 우승하면 정말 기뻐할 것이다. 그만한 가치가 있고 소니는 아시안컵을 들어올릴 자격이 충분하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제 4강 상대는 요르단입니다. 꺾어야 할 이유가 분명한 팀입니다. 요르단에는 역대 전적에서 3승 3무로 앞서며 한 번도 진 적이 없지만 한국은 이번 대회 조별리그에서 한수 아래로 여겼던 요르단과 졸전 끝에 2대2로 비겼습니다. 하지만 그때보다 우리 대표팀은 더 단단해지고 강인해졌습니다. 요르단전을 무탈하게 치르고 꼭 결승까지 진출할 수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생생튜브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